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팁입니다. 자,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 김명수가 퇴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바로 검찰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아마 지나서 소환이 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현직의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기는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이 범죄 사실을 대법원장이라 해서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동안 김명수 6년 동안에 지금 사법부가 엄청나게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뭐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정치적 편향적인 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 엄청난 분노와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대법원장 이 자가 오히려 더 양심을 속이고 거짓 해명을 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검찰이 김인겸 판사 등 주요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김명수만 직접 만나서 조사만 하면 이 범죄 사실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법조계에서도 이미 김명수가 거짓 녹취록이 거짓말을 했다는 녹취록이 이미 공개가 다 되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자, 혐의 성립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하고 이렇게 일관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직 대법원장이니까 뭐 따지면 지금이라도 바로 뭐 구속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현직 대법관이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파장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소환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9월 24일 날 퇴임을 하고 나면 추석 명절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바로 10월 초에 바로 아마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검찰도 향후에는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자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의 법치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헌법 가치가 손상이 되는 누구보다 지켜야 될 자가 이렇게 어겼을 때는 좀더 중대 범죄로 다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성근 부장판사의 사표와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했죠. 인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뭐,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이라고 그래요. 암. 그래서 내가 직무를 도저히 수행을 할수 없다 하고 이렇게 사직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명수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표를 받아주면 내가 뭐가 되냐? 뭐 본인의 어떤 걱정을 하고 정말 후배의 부장 판사가 정말 몸이 아파서 사직을 하겠다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문재인 정권 때 벌떼처럼 뭐그 누구도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본인이 물러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그 녹취록이 공개되었던 뭐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었던 자가 바로 현직의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라는 겁니다. 자, 본인도 이제 소환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검찰은 임전 부장판사 사표 죄송합니다. 제출 당시에 법원 행정 차장이었던 김인겸
고법 부장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임 부장 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이를 반려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하고자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응? 사표 수리를 하는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지가. 누가? 김명수. 지 입장이, 그렇다 이거지. 네 입장이 뭐가 있는데, 받아주면 되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아, 그럼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다가, 그 오리발이 완전히 딱 그대로 잡혀버렸죠. 자, 이러한 내용을 부인하고 같은 취지로 국회에 공문도 보냈어요. 이거 범죄행위죠. 그런데 그 육성이 면담에서 담겼던 그 육성이 공개됨으로써 거짓말과 함께 이게 범죄행위가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 위계에 대한 뭐 행사 이것도 되겠네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법조계 전문가들이 내다볼 때는 이건 뭐 녹취록이 명백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고 내다봤습니다. 자,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명백히 드러났다. 임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대 원장이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아는 김 부장판사가 지난달 피의자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다른 혐의도 일부가 드러났다고 봐야 될것 같다. 자, 이제 김명수,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가 드디어 이제 검찰 소환 조사가 10월 초 본인이 물러나고 10월 초로 이렇게 소환이 될 예정이고요. 기소가 된다면 구속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탑TV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TV입니다. 자, 우리가 겪었던 2008년도 광우병 사태와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지금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성숙했고요. 어떤 그 거짓 선동에 이렇게 이제 휘둘릴 그런 수준은 아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24일부터 방류가 되고 난 다음에 수산물 어민들 많은 걱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국민들 그리고 기업이 한마음이 돼서 이 수산물 소비에 더더욱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들이 다 나섰다는 거죠. 기업도 그렇고. 자, 정상적인 국민들은 정상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거짓 선동,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도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일 텐데, 100이라고 주장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서, 그냥 정치 선동에 여념이 없는데, 정말 그런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수산물 어민들의 어떤 생계를 책임을 져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근거하지 않는 이런 가짜 선동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히려 일본의 오염처리수가 방류되고 난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저만 해도 가까운 회센터를 가서 손님이 많이 줄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방류가 되고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직접 내려가 봤고 저도 회를 우럭, 광어 전어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좀 싸요. 그 다운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다운이 돼서 그걸 다확 다운이 된건 아니에요. 오히려 횟집에 가니까
빼약을 안 해서 그 집에 첫 집에 못 들어가서 다른 집을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거짓 선동에 휘둘릴 그런 국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008년 광우병 사태와는 너무너무 달랐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전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오히려 더 그때가 혼란스러운데 오히려 방류가 되고 나니까 더 안정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현상이 직접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자,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수산물이 뭐 감소, 불매, 그래서 엄청난 경영 위축, 노재팬 운동 뭐 등등으로 해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물론 정부와 함께 국민들, 기업들 모두가 이제 두번 다시는 그런 거짓 선동에는 속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년, 5년 뒤에 우리 해안으로 온다는데 그것도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아직.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대모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과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야기시키고 선동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계산이다 하는 게 누가 봐도 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선동한 자들은 평생 수산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광우병 사태와는 다르게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에 더 촉진을 하는 기이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단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정치단체들도 앞장서서 수산물 소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도 이번 주는 보니까 수산물 식단을 다 이렇게 짜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이 우선 앞장서서 이렇게 소비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전하는 모든 뉴스가 공감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연찬에도 회를 먹었습니다. 아니, 맛있는 회를 왜안 먹습니까? 민주당은 어제 했는데 뭐 소고기 먹나요? 아, 소고기 먹어도 돼요. 하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저질러 놓고는 이제 그 맛있는 회를 못 먹는다는 눈치 보였어. 참 답답한 그런 생각입니다. 자, 노량진 시장, 서울의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 노량진 시장에도 오히려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매출도 오히려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매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말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래서 차덕호 상인회장, 노량진 상인회장도 검증되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아주기를 정치권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자, 우리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부산 자갈치 시장, 우리 어패류 본부장도 정치권에서 이슈를 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짓 선동 가지고는 과거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선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느끼기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후쿠시마 사태가 있어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횟집에 직접 이렇게 내려 가봤지만, 또 이제 저도 단골 메뉴 매점에 사장님이 계신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걱정들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매출은 배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상회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회를 사면 초장집이 있잖아요. 초장 회는 사서 그 근처에 주로 가는 초장집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네, 이럴 정도로 오히려 더 소비가 폭발적이다.
하는 뭔가 이렇게 던져주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정치권들에게 던지는 선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국민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탑TV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TV입니다. 자, 전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정부와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제 어민 그리고 수산업자들 그리고 해외센터 하시는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자 이분 한분한 분들의 어떤 그 피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우리 소비 촉진을 국민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식에게는 수산물을 못 먹여 본인이 어민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MBC의 방송이 나왔는데 뭐 요즘 TV를 안 보니까 MBC가 뭘 했는지 알 수도 없죠. 그런데 결국은 그 어민이라고 나왔던 자는 민주당 출신 구의원에 출마했던 그런 자입니다. 자, 이자입니다, 이자. 네.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가 시작되던 목포 MBC는 내 자식에게는 수산물을 못 먹인다. 그 약속 꼭 지키기 바랍니다. 이런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자, 생산자가 자기 상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오염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강하게 줬다. 이게 선동이죠. 그런데 이 어민은 불과 작년에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했던 사람. 자, 방송의 공정성이 야기되고 제기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목포 MBC는 24일 수산 1번지 전남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고 이렇게 썸네일에도 아주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자, 원전 방출이 시작된 순간 어민들이 뭐 분노했다 하고 이렇게 두 번째 기사를 또 내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매 운동, 불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전남이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수산물을 외면하는 것은 소비자 탓만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소비는 오히려 1.5배에서 2배가 늘고 있는데. 극이 지역만 그런가요? 이건 또 선동이라고 봐야죠. 아니, 현실이 지금 노량진 시장도 지난 주말에 1.5배에서 2배가 늘었고요. 마찬가지로 부산의 자갈치 시장, 마찬가지예요.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이 함께 소비 운동에 동참을 하는데, 잘못된 그 지역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강대성 씨는 목소리를 전했다. 강 씨는 수산물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이라며, 그 뭔가 문제가 있네, 그죠?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욱 먹이지 않을 거고, 뭐. 이 사람이 뭐, 업을 종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 접어야죠. 다른 거 해야죠. 응? 자, 어민조차도 가족에게 수산물을 먹이지 못하겠다. 이런 강씨 발언은 MBC 유튜브 썸네일에도 나와서, 본인의 사업을 망치겠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도슨닷컴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강 씨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한군 경선 대책 공동 본부장을 맡았고요. 지난해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신한군의회 라순도구의 1-가에서 출마를 했다. 그런데 3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무소속 후보에게 졌다. 3등을 해 꼴찌를 했다. 예. 그래서 당선이 되지 못했다. 자, 이런 강 씨는 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지난 1일 서울서 오염수 관련 정부 규탄 집회도 참여했고, 지난 20일에는 친명, 이재명, 성향원의 인사 모임, 더민주혁신위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자다. 예. 자, 전국 동시 신안군, 이렇게 공천받아서 나갔던, 뭔가 편향된, 그런 보도를 하게 한 광주 목포 MBC. 아, 여기도, 이제 방통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 이거는 뭐, 누구든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방적이잖아요. 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방송은 당의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강씨가 어민이 아니니?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에 국민의힘은 MBC가 정치인을 어민으로 둔갑시켜, 아, 아니구나. 어민을 둔갑시켜 후쿠시마 오염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다. 가짜뉴스 괴담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날 성명을 내고, 강 씨가 당의 지시를 받아 인터뷰를 목포 MBC가 이를 그대로 방송한 것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방송 위반, 방송법 위반에 해당된다. MBC는 인터뷰 조작, 방송에 적시 사과하고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와 데스크를 포함한 민주당과 가짜뉴스 모의가 없었는지를 조사해 밝혀야 한다. 아, 이건 뭐 충분히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려는 기획하는 이런 모습, 그때처럼 후쿠시마도 뭐 촛불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보려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 이번 이 방송, MBC 방송을 보더라도 누가 봐도 좀 의아하고 의심이 되는 이런 선동적인 방송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실, 그리고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거짓되지 않는 그런 뉴스를 공정하게 방송을 라는 그 이유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와도 오히려 더 수산물 매출은 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탑TV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TV입니다. 자, 이재명의 식사, 뭐 샴푸, 건전지,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재명의 밥은 누가 차려줘야 됩니까? 본인의 와이프 있잖아요. 예. 본인의 집사람이 챙겨줘야죠, 기본적으로. 출장이나 이렇게 갔을 때는 뭐, 외식을 하더라도. 그런데 더 웃긴 게, 뭐, 이재명의 그 식사는 뭐, 아주 이렇게 황제처럼 공수를 내서 먹는다.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자, 이재명이 좋아하는 아침 세트는 샌드위치, 호밀로 만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야, 무슨 뭐 입이 그렇게 고급이냐 하는 짓은요, 아닌데. 자, 장해찬, 최고위원이 매일 공무원을 시켜서 아침마다, 샌드위치와 디저트, 이걸 준비를 시키고 있다 하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재명이 뭐밥 준비하는 주방장인지 이 친구의 어떤 생각이 발상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이재명의 샌드위치 세트, 이재명 세트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매일 아침 공수받았던 똑같은 샌드위치가 나왔다. 냉장고 속에 호밀빵 샌드위치와 딱 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컵 과일 등으로 이렇게 구성된 세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큰 일을 한다고? 응? 기가 막히네요. 자, 경기지사 공간이청 침실 냉장고에도 출장을 갔어도 똑같은 그런 샌드위치가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누가 하냐? 공무원. 아침마다 공무원이 이재명 세트를 구입을 해서 도청에 공간, 경기지사 공간에 침실에 아침마다 갔다 여야 되고, 혹시 지방을 간다든지, 이렇게 출장을 가도 거기 뭐 호텔이든 냉장고 안에 아침에 샌드위치 이재명 세트를 거기에다 비치를 해놔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 한다는 겁니다. 아니, 공식 회의 준비도 아니고 아침 식사를 매일 공무원이 한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개인 비서도 아닌데,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넣어둔다. 이거 뭐 상당히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개인 비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공무원을 그런 일까지 시킨다. 아, 이건 진짜 뭐 이재명이라는 자의 어떤 사고를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 인간성을 볼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그리고 이재명 세트, 샌드위치를 지가 샀으면 지 돈으로 먹어야 되는데 전혀 지 돈으로 지출한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어디에서? 누가 뭐 매일 사줬다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결제를 했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하죠. 이제 법인카드, 뭐 업무 추진비에서 송금을 했다. 아니면 공식적인 달에서 뭐일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업무 추진비나 이런 법인카드에서 결제하면 되죠. 그런데 개인이 혼자서 먹는 걸 공무원을 시키고 그걸 법인카드나 업무 추진비에서 쓴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공인인데. 하긴 뭐. 자, 성남의 왕, 경기도 황제로 군림한 이재명은 절대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경기도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로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그리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온 황제여정, 이재명은 우리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자격이 없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두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정치를 할 자격이 1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 이재명 세트를 소개를 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하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장 최고위원은 24일날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시절에 또 섰던, 구입해서 서울의 강남까지 가서 섰던, 아니, 이들은 반일 축청가를 부르면서 일제 샴푸를 쓰고 있다. 이 샴푸도 시키는 갑질도 문제지만 이 비용은 또 누가 냈냐? 이게 이제 공급으로 또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그한 세트가 한 3만 원 정도,
샴푸는 250ml, 근데 큰 거는 89,000원 정도.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런 것마저도 공금으로 업무 추진비로 쓴다면, 아, 이재명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등등 수많은 범죄 의혹이 있지만 가장 치명타는 이런 샴푸나 본인이 먹는 샌드위치, 건전지에 집어넣는 뭐 어저 시계에 집어넣는 건전지 뭐 등등 집에서 필요한 걸 도청에 법인카드로 구매를 해서 선다 등등. 정말, 아, 이건 뭐 잡범의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재명은 다른 걸 떠나서 스스로 양심 고백하고, 장해찬 의원 얘기처럼, 법에 대한 심판받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탑TV였습니다.